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넘어졌을 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골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골절을 진단받으면 참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골절이라고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름 휴가철에 산이나 계곡이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쇄골 골절입니다. 쇄골은 우리 몸에 있는 흉골과 어깨 관절을 이어주는 긴뼈이고 이 뼈는 어깨 운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쇄골 골절은 전체 골절 중에서 약 2.6%에서 4% 정도 발생하게 되고, 대략 3% 정도는 늑골 골절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늑골은 우리 몸에서 쇄골과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기 때문에 쇄골이 골절되는 충격을 받았을 때 쇄골 밑에 늑골이 폐를 찌르면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흉이 생기면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쇄골 골절이 있을 때는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서 혹시나 늑골 골절이 동반되었는지, 그리고 심한 경우 기흉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쇄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육안상으로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불룩 튀어나온 모습을 관찰될 수 있고 피부 주변에 멍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의 움직임은 통증이 있지만 가능은 하지만 가동 범위는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단순 반사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쇄골의 연속성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하여서 골절의 정도와 분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쇄골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대략적으로 소아의 경우에는 3에서 4주,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팔자 모양의 붕대를 착용하게 됩니다. 팔자 붕대는 쇄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안쪽 부위는 흉쇄 유돌근이 위로 당기고, 그리고 바깥쪽은 대흉근이 아래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근육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 착용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1주에서 2주 정도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여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시나 전이가 되지 않는지를 충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조기 착용 기간인 소아는 4주, 그리고 성인은 6주가 지나게 되면 보통 임상적으로 통증이 좋아지는 임상적 유합을 기대할 수가 있고,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대략 3에서 4개월이 지나야지 골절 부위가 유합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 부위가 어긋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골절 부위가 2cm 이상이 짧아진 경우, 그리고 피부가 손상되기 쉽거나 맞춰지지 않은 골절, 전문적으로는 정복되지 않은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쇄골 부위와 날개뼈에 있는 견갑 부위의 경부에 골절이 동반되어서 마치 어깨가 떠 있는 듯한 불안정한 골절일 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뚫려진 개방성 골절이거나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신경 혈관 손상을 함께 탐색술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봉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절 부위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앞으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합병증을 봤을 때는 쇄골이 골절되었을 때그 아래에 있는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골절 부위가 찌르거나 견인되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상 소견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3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신경 검사를 하여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절 부위 아래쪽에
혈관이 큰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 부위에 골편이 찌르게 되면 이제 비특이적으로 부종이 생기거나 멍이 심하게 들거나 팔 자체가 혈관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이상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절 유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략 심한 경우에는 13% 이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 5.9% 정도는 유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견봉.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 부위의 뼈와 이제 쇄골 부위의 관절이 쉽게 말하면 빠지는 탈구입니다. 견봉 쇄골 관절의 탈구는 대략 남자에서 여자분보다는 대략 5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이제 과도한 활동을 하다 보면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견봉 부위가 눌리고 쇄골 부위의 인대 부위가 충격을 받으면서 쇄골과 이제 오구돌기 주변의 인대 그리고 쇄골과 견봉 사이에 인대 부위가 파열되기 때문에 관절면이 어긋나는 탈구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어깨 윗부분에 견봉과 쇄골 관절 주변에 어깨가 튀어나오는 돌출되는 모양이 제일 특징적인 모양이고 뭔가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부드럽지 않고 어깨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이 건측과 아프지 않은 쪽과 아픈 쪽을 비교를 해서 쇄골이 견봉보다는 얼만큼 더 올라갔는지 건측에 비해서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검사라고 하여서 힘을 줄 때와 손목에 추를 달아서 추를 달았을 때 이제 건측과 아픈 환측을 비교해서 거리 차이를 비교하여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견봉과 쇄골 관절이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하여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견봉과 쇄골 부위가 앞에서 뒤로 밀려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통은 파열되면서 힘이 약해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좀더큰 힘이 작용하면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CT상에서 정확하게 정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봉과 쇄골 관절의 탈구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은 수술이 필요할까?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보조기만 해도 충분하게 좋아질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3단계인 경우에는 견봉의 위치보다 쇄골이 견봉의 위치 상부보다도 완전히 위로 전이된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상부가 더 전이되어 있으며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 이상이 되었을 때는 관절의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봉 쇄골 관절 탈구가 되었을 때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상에서 봤을 때 3단계, 4단계 이상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탈구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증상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존적 치료,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깨의 탈구 부위를 고정할 수 있는 테니 하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보조기로 대략 4주, 그리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6주까지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쇄골 상부가 심하게 돌출되거나 뒤쪽으로 빠진 모양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앞서 분류했던 3단계와 4단계 정도가 되었을 때는 급성일 경우에는 갈고리 모양의 금속판을 고정하여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4주나 급성이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급성으로 연결하더라도 인대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찢어진 인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급성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성인 경우에는 견봉과 쇄골 사이에 인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우와 견봉과 오구돌기 사이에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만성인 경우에는 이제 쇄골과 견봉 사이에 관절이 어긋나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의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위 쇄골 부위를 이제 관절 끝을 다듬어주는 원위 쇄골 절제술을 내시경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해진 인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인대 재건술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구돌기와 쇄골 사이의 인대를 이제 우리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뼈 사이에 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그리고 봉합 나사못을 고정을 하여서 인대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스버스 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간단한 반면에 나중에 뼈 사이의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관절 사이가 다시 또 벌어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략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나는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을 때 다시 또 금속 나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봉과 쇄골 사이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K강선으로 관절을 관통시켜서 고정시키는 술기로 페미스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강선을 넣어서 고정을 하는 것으로 술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관절을 관통하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염이 오거나 관절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이 모르게 또 큰 힘이 작용하거나 나도 모르게 움직였을 때 핀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핀이 빠지거나 핀이 부러지는 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성인 경우 두 관절을 안정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고정할 수 있는 갈고리 금속판으로 최근에는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고정한 이후에 빠른 재활과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봉 쇄골 관절 탈구가 되었을 때 수술한 이후에는 재활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수술 후에는 4주에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고정을 하고 이후에는 힘을 가하지 않고 편안하게 팔을 회전하는 시계추 운동,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천천히 힘을 빼고 팔을 올렸다가 내리는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대와 근육이 호정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안정화되는 6주가 지났을 때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났을 때 관절의 수동적이나 능동적 운동 시에 통증이 없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6주부터 3개월까지는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갈고리 금속판은 수술 후에 대부분 3에서 4개월 지나면 다시 금속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으면 팔을 움직일 때 금속판이 뼈를 심축하거나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뼈와 힘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4개월 지나면 보통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제거한 이후에 물건을 들거나 근력 운동을 하거나 힘을 주는 운동을 제거 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의 28뼈에 상완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완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긴 위팔뼈로 보통 팔을 올리거나 어깨 관절의 운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완골 골절은 팔을 짚고 넘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전체 골절의 대략적으로 5% 정도는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 60대 이상이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골절에서 60대 이상의 고령 부분이 대략 7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는 20%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분쇄골절이나 정복되지 않은 골절이 보통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골절 중에서 약 5%나 30% 정도는 넘어지면서 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삼각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팔을 올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상 후에 3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마비 증상이 있거나 저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앞으로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중요한 치료 방향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완골이 부러졌을 때 과연 수술이 필요할까요? 먼저 골절의 어긋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수술할 필요 없고 다리에 비해서 이제 어깨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체중을 싣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중을 싣으면 어긋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탄탄히 고정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완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고정하는 경우에는 잘 유합되기 때문에 심하지 않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기를 착용한 이후에 4주 정도 지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절이 어긋나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거나 분쇄 골절이 있거나 고령의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뼈가 붓기를 우리가 혹시나 걱정하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단단한 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투파트 대결절 골절입니다. 상완골 부분의 대결절은 회전근개의 힘줄이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이 되었을 때 회전근개의 힘줄이 당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mm 이상 어긋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고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골절 부위를 개방하여서 뼈에다가 당겨서 붙이는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간략하게 작은 구멍을 뚫어서 어긋난 부위를 X자 모양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파트인데 외과적인 경부 골절입니다. 보통 많이 심하게 어긋나지 않아서 이제 절개하지 않아도 관절면이나 어긋나는 각도가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경피적으로 핀을 고정하여서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각도와 어긋나는 전위 정도를 우리가 맞춰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파트인데 이제 외과적 경부 골절이 심하게 어긋나여서 정복되지 않고 절개하지 않고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정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골절 부위를 절개하여서 어긋난 부위를 맞추고 이 부위가 탄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제 금속판을 대어서 안에 금속 나사가 탄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잠금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하게 분쇄되어서 뼈 자체를 하나하나 조각으로 맞추기 어려운 골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골절 부위를 절개하여서 그 조각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큰 모양을 금속판을 이용하여서 모아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후에도 어깨 기능에 큰 문제 없이 무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처럼 고령 환자인 경우 그리고 심하게 분쇄되어서 그 모양을 우리가 맞추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상완골두에 40% 이상 침범하여서 상완골두가 이후에 유합이 되더라도 괴사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그리고 상완골두가 어긋나는 상완골두 분리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금속판으로 고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우리가 재활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완골의 머리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인공관절 모양으로 이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힘줄은 특별한 문제 없고 삼각근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고 만약에 고령 환자에서 MRI를 찍었을 때 힘줄까지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치환술인 경우에는 팔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의 기능이 충분하게 관절 기능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역행성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수술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완골 골절 치료를 충분히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표적으로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완골 주변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로 내려오는 애가 동맥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상 감각이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상완신경총의 손상이 가장 흔할 수 있고, 상완골 근위부인 경우에는 대략 6%, 그리고 애과신경, 겨드랑이 신경이 가장 흔한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30%까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완골두로 혈액 공급을 이어주는 혈관 손상이 가장 올 수 있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생길 수가 있으며, 보통 전이 세 분류 이상 골절이 있었을 분쇄 골절이 있었을 때 3에서 14%, 그리고 4분 골절이 있을 때는 13에서 무려 34%까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고장증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바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주변부의 관절 주머니가 굳어지고 주변부의 연부 조직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의 관직이 흔하게 생길 수 있고, 수술 후에 3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해서 인위적으로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 어긋난 정도가 심하거나 많이 회전되어 있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간단하게 금속 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절개를 하여서 탄탄하게 고정하는 금속판 골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제 중간부 골절이 생기고 분쇄가 되었을 때는 금속 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경 손상이 동반되거나 골절 부위가 이렇게 수평으로 골절된 경우에는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절 부위를 절개하여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금속판 고정술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골절 부위를 충분하게 골절 부위를 노출시켜서 골막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골절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 절개를 하여서 금속판을 대는 최소 절개 금속판 고정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금속정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골절편이 분쇄되어서 여러 마디가 생기는 분절 골절, 두 번째는 가까운 부분에서 중간 3분의 1까지 생기는 골절, 그리고 폐암이나 다른 안들이 전이되어서 병적 골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골절 부위의 연부 조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 절개를 하였을 때 피부 봉합이 봉합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속정 수술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절개하여서 뼈를 노출시켜서 정복하고 금속판을 고정을 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만한 경우에는 금속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노골신경,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인데, 보통 상완골의 중간부로 길을 돌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부 골절이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요골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골신경 손상이 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개방성 골절, 그리고 골절 부위가 개방되지 않는 폐쇄성 골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쇄성 골절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지켜보다가 3주가 지났을 때 신경 검사를 해보거나,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요골신경의 주행 경로를 확인해서 특별하게 어긋남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경과관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대부분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성 골절이 되어서 골절 부위가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에 신경 탐색술을 시행해서 신경에 손상이 있으면 신경봉합도 추가적으로 같이 수술 시에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의 요골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 중간이나 원위부 상완골절이 생겼을 때 수평이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선형으로
부러진 경우에 요걸 신경이 끼거나 충격을 받아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경이 이제 끊어졌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신경이 자극되어서 신경진탕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대부분 호전됩니다. 거의 100% 가까이 회복되지만 이제 심하게 낙상을 하거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한 29% 정도는 이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주위 골절입니다. 팔꿈치 주위는 타완골의 원위부와 전완부의 요골, 척골 세 가지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팔을 뻗어서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골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떨어지면서 팔을 뻗은 상태로 수평된 상태에서 여기 척골이 밀리면서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극심한 통증이 대부분 대표적인 증상이고,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세 가지 관절에 인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덜컹덜컹하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개방성 골절이 생기면 뼈의 노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관절면의 경계나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가 자기의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골절이 의심되면 CT를 찍어서 골편이 관절에서 얼만큼 많이 어긋났고 어떤 위치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골절이 되었으나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롱암 스플린트라고 해서 보조기를 보통은 3주나 4주 정도 고정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고정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세 가지 뼈가 이루는 복잡한 관절이기 때문에 팔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은 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고정과 빠른 재활을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골절 부위를 우리가 개방하여 뼈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부위를 탄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밖과 안, 그리고 골절 부위를 확실하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보통 절골술을 하는데, 그 절골된 부위도 긴장 밴드 고정술로 탄탄하게 고정을 하여서 세 가지 뼈가 튼튼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기를 보통은 3주 정도 착용을 하고 엑스레이상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완골 원위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분류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략 6%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관절 위에 부분, 상완골 윗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고, 관절 내 골절이 침범하는 관절 내 골절인 경우에는 보통 분류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나 골다공증 있는 경우에는 주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측으로 진행하는 척골신경이 수상 당시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상 척골신경 안쪽 부위에 저린 감각이 있거나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상 소견이 있으면 수술 시에도 척골신경의 진행 방향을 충분하게 탐색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골신경을 확인하여서 척골신경 이전술도 동반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척골신경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과관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활은 보통 연부조직이나 근육이 회복된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부조직이나 근육이 회복하는 수상 후, 수술 후 3주 지나서 관절 운동을 시작하는데,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굽히고 펴는 각도를 천천히 30도, 60도, 90도로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확인 후에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수상 후, 수술 후 3개월 지났을 때 힘을 주는 저항 운동을 엑스레이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회복할 수가 있고, 일상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발한 활동을 복귀하는 것은 대부분 수술 후나 수상 후에 5개월 그리고 6개월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는 날개다. 다음 시간에도 통증 없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